신문했어. 신문 솔로? 어. 네. 너 이거 어. 춤춰? 네, 춤춰요. 제목은 알로하입니다. 알로하? 하와이 알로하? 네. 아우, 요즘 계속 인스타하면 소유권만 떠. 맨날 저기 뭐야, 챌린지 한다고. 네, 챌린지, 네. 이번 노래가 나오게 된 게 많은 분들이 시스타 때 음악을 굉장히 많이 그리워해 주시니까 사실 이단혁철 오빠들 작업 안 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아, 이단혁철이. 근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신나는 여름 노래 시스타 그러니까. 느낌으로 하나 써달라. 여름하면 시스타지. 맞아요. 소유 신곡 한번 듣고 가자. 아, 너무 궁금하다. 어, 나 좋아. 다초, 다초 줘. 와 대박이다. 힘드네요. 힘든 나이지. 그는 마지막 연애가 언제입니까? 저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 왜 연애한 지가 이렇게 오래됐죠? 진짜 심각한 집순이었어요. 아 그러면 사람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사람을 안 만나니까. 맨날 너 인스타 보면 저기 서핑. 네 서핑은 맨날. 서핑 엄청 하더라고. 서핑하고 뭐 보드 보드. 네 서핑 할 때는 또 다 같이 가는 크루들이 다 결혼을 하셔가지고 언니 오빠들이랑 다 가니까. 나는 그 보드 타는 걸 누가 웨이크보드 타는 걸 누가 찍어주나. 세윤 오빠나 아니면 오빠. 서로 둘이 둘이 찍어주는 거니? 네, 저희끼리 찍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주위에 소개시켜주거나. 그러니까 다들 주변에서 야 주변 너 좋다는 사람 진짜 많아.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말만해. 말만 하고 안 데려와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데리고 와라. 어디로 가면 되는데요? 팔당 팔당. 팔당 여름에 팔당. 팔당까지 가야 돼? 어.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노래할 때도 약간 좀 영향이 있는 게. 슬픈 노래는 영향이 잘 와요. 외롭고. 지금 감정이랑 맞아. 옛날에 헤어졌던 걸 생각하고 약간 이러면 되는데 약간 사랑스러운 거 할 때는 약간 그 느낌이 좀 잘 안 나서. 그러니까. 소유 씨는 공개 연애 해봤죠? 안 해봤어요. 안 해봤지. 소유는 연애 기가 거의 없었던 거 같은데. 없어요. 네, 없었어요. 진짜. 안 들키려고 이런 짓까지 해봤다. 안 들키려고 할머니 분장까지 했었다. 아이고. 아니면 전화 왔는데 여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인천 이제 바다를 간 거예요. 을왕리 같은데. 네, 바다 갔는데 이제 좀 사람이 없는 데 쪽으로 가려고 이제 차로 계속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막 뭐 얘기하고 뭐 하고 이제 해가 뜨고 이러니까 이제 가자. 그래서 가는데 바퀴가 이렇게 모래 안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둘 다 연예인이어가지고 이걸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타고 바닷가 안에 들어갔다고? 아니 모래 사장 깊은 데인가 보다. 거길 들어가니까 어두우니까 그 모래를 가늠을 못한 거예요. 그 바퀴가 다 헛돌아요. 그러니까 와 이거 어떡하냐 이래서. 모래 막 파고 내가 뒤에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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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무도 못 봤어. 차를 못 부르고 못 부르니까 막 진짜 신발로 막 모래 파고 아니 너무 많이 파서 차가 더 들어가. 맞아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같이 팠는데 이게 더 빠지는 거예요. 여기 뭐지 드라큘라처럼 했 뜨니까 너무 싫어.
뜨면 안 되죠. 빨리 사막 야 어두울 때 빨리 어두울 때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진짜 약간 현타 오고 밀고 뒤에 나 뒤에서 밀고 가. 왜냐 그때 제가 운전을 못할 때여가지고 남자가 해야 돼서. 네 남자가 해야 되니까. 어. 밀고 막 이러는데 막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는 소유 씨가 이륜 자동차 타는 사람 안 만나니까. 사륜도 다 오프로드 차로. 소유는 무슨 선물 받고 싶어? 선물이요? 그냥 남자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제발 딴 얘기하지 말고 남자 친구를 달라고요. 이거 있어야지 아니, 뭘 받고 싶다라는. 소개 좀 시켜주시면 되잖아요. 이 남의 친구가 있다면 아까 저런 선물 어때요? 저런 포장지. 아 근데 저는 진짜. 사지 말라고 진짜 많이 하고 사지 말라고 사지 마 이런 거 되게 많이 전 실속 없는 거 주는 걸 진짜 안 좋아해요. 아 저런 건 실속이 없는 거예요. 사실 실속 쪽은 아니지 저거는. 실속 쪽은 아니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실속 쪽은 아니지. 그러니까 막 뭐 어디 갔다 오면서 뭐 향수 같은 걸 사면 사지 마. 사지 마.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서. 잔잔한 거는 사지 말라 그러는구나. 굵직굵직한 거. 아 그러니까 뭔가 얘가 해주면. 나도 내가 뭘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게 있으니까. 근데 진짜 좋은 시계를 사줬어. 봤죠. 그러면 명품 시계 받았는데 감정 해본다 안 해본다? 에이. 설마. 설마. 나 지금 생각나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근데 옷이나 여자들이 취향이 들어간 거는 사기 좀 무섭더라고. 아, 맞아요. 왜냐면 그걸 잘 모르겠어. 100% 바꿔야 된다니까. 오빠들은 연애하실 때 어떤 식으로 선물하시는지 궁금해. 연애할 때? 오빠. 아, 나 명품백을 한번 사줬는데 바꾸더라고. 근데 그래도 남자친구가 사준 거면 그냥 보통 하지 않나? 아니 그래도 받아. 저는 신발이 작은데도 그냥 신었어요. 보여주려고. 그래서 여기가 다 까졌는데 그냥 티 안 냈어요. 진짜 사랑이구나. 그 정도야? 아니 그 소유는 남자한테 돈을 좀 잘 쓰는 편입니까? 밖에서 데이트를 한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 아이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아 그럼 소희는 해외여행 간 적도 없고? 해외여행 간 적 없고 와 대박이다 국내 한 번? 그때도 그냥 대놓고 다녔어요? 아 같이 걸어 다니진 않았고 아. 차를 타고 이동을 했죠 아, 그래서 식당에 사람이 들어가고. 없으면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가자마자 소유 씨 이러길래 아 쉽지 않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음식을 싸서 구석에서 숨어서 먹고 소유는 돈은 있는데 집에만 있고 막 하니까 돈 쓸 일 별로 없네요? 진짜 돈 쓸 일이 없어요. 없죠? 그러게. 돈 좀 돌릴 수... 좋은데. 아, 저는 했다가 돈 땄는데 저랑 안 맞아서 안 해요. 그러니까? 네. 뭐가? 처음에 이렇게 주식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보다가 까먹은 거예요, 제가 넣어놓은 거를. 그러고 한 2, 3년 있다가 내 주변에서 확인하라 그래가지고 확인했더니 저는 따고 나왔어요. 진짜? 소유는 메인 재테크가 뭐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금액이 적으니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은행에서 할 수 있는 그냥 펀드 같은 거 상품을 하다가 저도 이제 건물을 샀다가 건물 꼬마 빌딩을 꼬마 집을 부셔가지고 제가 거기 3층까지 올렸어요. 재테크 잘하네. 그 이후로 그냥 저는 오히려 건물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기사가 너무 기사 많이 났었잖아. 기사가 너무 많이 풀려서 났구나. 시세 차익이 많이 나긴 했는데 못 되고 못 되고 사실 저한테 뭐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세금 양도세 내고 남는 건 추억밖에 없지. 그래서 그냥 그 이후로 저는 지금 그냥 그럼. 통장 쪼개기 진짜? 무조건 하고 저희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고 계속 계속 나가야 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냥 전 통장을 좀 여러 개를 좀 쪼개놔가지고 제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걸 깰 일이 만들지 않게끔 만들어놨어요. 옛날에 오히려 좀 공격적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내가 있는 거에 그냥 감사하며 살자 이래서 그냥 지금 그러면 건물을 팔아서 현찰이 꽤 있겠네요? 근데 왜 이분이 이렇게 현찰에 관심이 많아요? 물어보는 거죠. 98% 정도 다 만회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야? 현찰이 좀 있겠냐고요. 지금 돌릴 수 있는 돈이야? 전문용어인데? 돌릴 수 아니 저 뭐 자금... 이자 놀이 하자는 게 아니고요. 돈 놀이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냥 되게 좋아 보이나 보다 사람이 갑자기.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걸 아까 좋아한다 그랬죠?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좀 돈 좀 돌렸으면 좋겠는데. 확실하다. 갑자기 무슨 거절. 얼마 있으세요? 예? 얼마 있으세요? 아까 이거 봤잖아요. 그게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다는 아닌데 그래도 뭐 건물이 있으시고 뭐 이렇게 제주도에 건물 땅 있고 집 있고. 아 땅이 아니야. 제주도 집 있잖아요. 네, 집. 아직도 대출 좀 남아 있고 혹시 제가 잘 안 가서 그런데 그 제주도 집 살 생각 있나요?
근데 제 제주도 사람으로서 별로 그렇게 좋은 데를 산 것 같진 않아요. 아, 제 고향이 제주도야, 저희가. 제주 사람이라고요? 네. 어디요? 고향이. 제주 어디? 속일이랑. 어, 속일? 효리 씨 살았던데? 효리 언니가 살았던 그 땅이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땅이에요. 진짜? 야, 진짜? 그 무수전에. 아니, 옛날에. 저 태어나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 뱃속에 있을 때. 그래도 그 땅이. 야, 되게 중요한 말이다. 아빠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진짜 완전 옛날.